좀비? 아 뭐야? 좀비가 찌부됐어 얼굴이. 아니 그 다음 블레이즈가 승났다. 블레이즈 승났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모드는 정식명칭 몹 랜턴스 모드입니다. 간단하고 귀여운 이제 장식품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몬스터로 만든 이제 랜턴들이 추가된 모드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뭔가 마녀의 성 같은데 어울릴 것 같아서 맵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 올라가야죠. 두두 두두둔 두두둔. 와우 위치도 아주 마음에 들어. 그래 이런 데가 딱 마녀의 성이 있을 법한 곳이지. 이렇게 가면서 어두우니까 하나씩 밝혀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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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장식품이에요. 완전 너무 이뻐가지고 발광석이나 그런 재고 랜턴의 기능을 하는 요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더체스트에 이렇게 모든 종류의 랜턴을 넣어놨는데요. 위쪽은 네더 지역이 아니고 그냥 월드, 밑에 쪽은 네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옥에서 볼 수 있는 몬스터들의 랜턴입니다. 일단은 위에 쪽부터 보죠. 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앤데요. 재고 랜턴이면 원래 마크에도 있죠. 근데 얘는 조금 달라졌어요. 사실 별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원래 마크에 있는 재고 랜턴에 이제 횃불 하나를 이렇게 더해주면 이렇게 새로운 재고 랜턴이 나오는데 한번 비교도 해보도록 하죠. 얘 꺼내고 원래 재고 랜턴 꺼내서 한번 설치해볼까요? 일단 이 방이 굉장히 지금 어두운데 딱 설치하면 완전 밝아지죠. 완전 발광석급이야. 그래서 이게 원래 마크에 있는 재고 랜턴이고 이게 모드에 추가된 재고 랜턴인데요. 그렇게 별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얘가 좀 더 사악해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다른 이제 아이템들은 이 재고 랜턴이 기본이 되고요. 거기다가 몬스터마다 뭐 나오는 드랍 아이템을 갖다 붙이면 되는데요. 일단 크리퍼는 뭐 하약이고 좀비 같은 경우에는 좀비 고기일 거고 스켈레톤 뼈 그리고 거미는 거미 눈이고 이제 뭐 슬라임은 슬라임 볼일 거고요. 엔더맨은 엔더 진주겠죠? 굉장히 쉬워요. 드랍 아이템이니까 재고 랜턴에 이제 엔더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네더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얘는 좀비 피그맨이라 이제 골드 너겟 금조각이고요. 딴 거 블레이즈는 블레이즈 가둘 거고 굉장히 쉽죠. 뭔지 딱딱 보이는 듯? 뭐 마그마 큐브는 마그마 크림이나 그런 걸 거고 위더 스켈레톤이 뭘까요? 아 위더 스켈레톤은 석탄이네요. 뭐 가스트는 가스트의 눈물일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랜턴들이 다양하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짠! 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원래 마크에서 몹스포너를 소환하려면 커맨드로 소환할 수 있고 그냥 야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스폰스톤이라고 해서 새로 추가된 아이템을 이용해가지고 몹스포너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보도록 하죠. 조합법은 짠! 이제 스폰스톤을 가운데 넣고 이 몬스터, 원하는 몬스터의 드랍 아이템을 이렇게 둘러주시면 뭐 자이언트 좀비 같은 경우도 있어요. 자이언트 좀비 같은 경우는 좀비의 머리를 이렇게 둘러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폰 이제 스톤들이 다 나옵니다. 블레이즈 스폰, 좀비 스폰 이런 식으로 쫙 나오는데요. 이게 블럭이 되게 귀여워요. 뭐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가스트, 블레이즈, 슬라임, 뭐 스켈레톤 요 정도만 일단 볼까요? 일단 평화도움 모드라면 평화도움이라면 요걸로 건축해도 될 것 같아. 이거 봐, 이거 완전 귀여워요. 이거 봐요. 그리고 블레이즈 스폰도 이거 완전 귀여워. 이거 뭐 해 뜨는 것 같아. 그리고 슬라임 귀엽죠. 그리고 요거 스켈레톤 짠. 이게 장식품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에. 짠. 그럼 요걸 다 넣어놓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랜턴들의 모습도 다 보도록 하죠. 쯔쯔쯔 바바바바바바 오케이 호잇 호잇. 자 밖은 밤이고요. 여기는 굉장히 어두운데 일단 크리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크리퍼 너무 귀엽죠. 잘 표현해놨어. 예쁘셔.
그리고 좀비. 아 뭐야 좀비가 찌부됐어 얼굴이. 아니 아닌데 좀비 이렇게 찌부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스켈레톤. 스켈레톤 잘 해놨고 이분이 명암을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진짜 호박에 원래 이렇게 줄 가 있잖아요. 그거를 잘 표현해놨고 다음은 스파이더. 어우 나는 거미는 좀 별로야. 거미 싫어. 거미 눈. 그 다음 슬라임. 슬라임 귀엽다. 대체적으로 이제 슬라임하고 크리퍼가 귀엽네. 귀여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더맨이 있고요. 그냥 월드 몬스터로는 엔더맨이 마지막이네요. 이게 엔더맨은 앞에는 좀 귀여운데 이 옆에 이렇게 보라색 줄이 가 있는 게 좀 징그럽더라고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너무 징그럽지 않나? 너무 징그러워 이거. 그러면 이제 네더를 보도록 하죠. 오, 됐다. 이쪽에 또 울타리 센스. 일단 좀비 피그맨. 짠. 여기 되게 잘 표현해놨죠? 명암 같은 부분을. 위에 징그러워. 위에 뭐야 이상해. 그 다음 블레이즈가 쓱났다. 블레이즈 쓱났네. 왜 블레이즈 원래 쓱나있나? 블레이즈 안 쓱나있을 텐데? 블레이즈 한번 소환해보죠. 나 봐봐. 봐봐 블레이즈 완전 착하게 생겼는데 왜 쓱나있냐? 쓱났니? 미안. 자 다음은 마그마 큐브인데 한번 볼까요? 오 얘는 왜 줄이 가로로 가 있는 것인가? 왜인가? 자 다음은 위더 스켈레톤 한번 보죠. 위더 스켈레톤. 오 위더가 분위기 있다 되게. 위더가 좀 마음에 드네요. 대망의 가스트. 역시 가스트야. 가스트는 어디에나도 잘 어울리는군. 가스트 몸에 원래 줄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가스트가 제일 진짜 같네. 정말 잘 만들어놨죠? 자 되게 간단하지만 이렇게 장식할 요소들이 되게 많은 모드였는데요. 이런 모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피스풀 평화로운 모드라면 스포너도 장식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모드 쇼케이스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블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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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